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분들 중에 이 조선족, 우리 교포분들, 조선족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다. 초보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다 해서, 자,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가 방송을 좀 콘텐츠를 하나 찍어 놨는데, 야, 이게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좀 갔어요. 제가 그래서, 자, 저도 그 콘텐츠 안에 댓글을 좀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댓글도 좀 보고, 혹시나 또 조철이 또 실수한 게 없나, 걱정도 되고, 우리 PD하고도 좀 이렇게 좀 상의도 좀 했는데. 자,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경마 예상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담당 PD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철이 생각하고 좀 다르게, 이런저런 댓글도 좀 달리고 해서, 그렇다고 뭐 조철이 틀린 말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저러고 제가 몇 번을 또 다시 봤는데, 제가 이 조선족 교포분들의 경마 이 컨텐츠, 제가 다음 주나 해가지고, 2부 방송을 좀 하나 올려서, 2부 방송을 좀 해서, 조철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조철한테 악플은 아니지만, 서로 상호 간에 이런 좀, 과열된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조철이 컨텐츠를 올려서 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또 한번 조철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방송 컨텐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철의 주업이 경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경마고 뭐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어떤 불만사항 이런 거는 제가 또두 번째 컨텐츠에서 뭐 어차피 제가 조선족 분들 경마하시는 분들이 좀 초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2부를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좀더 보충을 해서 한번 컨텐츠를 또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자, 지난주 경마 일요일 날 아주 멋지게 KRA컵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배당이면 배당, 한방이면 한방, 또 짭짤하게, 시원하게 또몇개 쓸어 담았습니다. 뭐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문자도 많이 주셨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의 핸드폰이 오픈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이런 거는 금토일날은 제가 전화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 전화를 주시면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조철한테 궁금한 거또 상의하실 거 있고 상담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저 다시 한번 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신규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ARS 060이나 1877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조철의 문자를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2만 원이죠. 하루 2만 원. 자, 근데 3일 금토일 3일을 신청하시면 만 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월정 12회 기준으로 월정 신청을 하시면 15만 원입니다. 뭐한 달에 15만 원이 아니고 12회 신청에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하는데 아마 한 13,000원꼴 될 겁니다. 나누면. 그래서 이 월정 정액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금 계좌 신청하실 때 제가 농협 하진영 계좌로 많이들 하시는데 가끔 새마을금고로 또 계좌를 알려드릴 때도 있어요. 특히 이런 월정 신청 같은 거는 새마을금고 그것도 다 같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새마을금고는 뭐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농협도 거래를 하는 거고 새마을금고도 거래를 하는 거니까 자 그거 두 가지 꼭 체크해 놓으시고
이 문자 신청하시는 거는요, 꼭 당일 날 신청을 안 하셔도, 자,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주중에 아무 때나 신청을 해 놓으시고, 신청하신 입금자의 성함만, 요 아래 조철 직통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시작 전 신청하시면 좀 바쁘고 그러니까, 뭐 평일 날 한가할 때 신청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계속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시는 바람에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이 나날이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자, 아무튼 유튜브 시청 전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거 뭐 예상 방송 보실 때 좋아요 같은 거는 꼭 습관적으로 조철이 수고한다. 습관적으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신청도 꼭 부탁을 드린다. 자,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2019년 10월 둘째 주죠. 10월 11일, 금요일,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뭐 예상에 들어갈 게 없어서 일단 제주 경마가 또 그 귀찮은 또 모바일 경마가 1, 2경주가 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안 해도 되는데. 그 조철의 모바일 경마, 1, 2경마, 물론 예상은 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모바일 경마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래서, 자, 일단 모바일 경마, 1, 2경주는 뭐 문자도 보내고 예상은 하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배팅에 들어가는 거는, 1, 2경주는 좀 약배팅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 승부처 부산교차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7, 10, 11. 3, 5, 7, 10, 11. 제주교차는 4경주와 7경주고요. 맹승부가 7경주, 10경주, 마지막 11경주. 제주교차는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3, 5, 7, 10, 11, 3, 5, 7, 10, 11, 제주교차 7경주. 자, 그 중에 메인승부가 7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일반 경주도 뭐 줄적 중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의 1000m 단거리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시작하는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승부경주의 포인트는요, 역상승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2번 마 파워 원더풀이라는 마필이 직전 9월 20일 경주 뽀시기가 타고, 앞선 전개 끈끈한 모습 보이면서 3착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서, 진겸이로 바꿔놓고, 자, 2번 게이트에서 선행 쏘고 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요놈이 무조건 대가리 팔리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왕대가리 그냥 올별로 팔리게 돼 있는데, 자, 2번 마 파워 원더풀이 요번 경주 안쪽에 1번 마 승리의 불길도 순발력이 좀 있고, 6번 마 투투웨이도 순발력이 좀 있고, 자, 외곽에 9번 마 골든메인 8이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좀 있습니다. 자, 만약에 2번 마 파워 원더풀이 편하게 선행을 못 가면, 그렇다고 뭐 상대 마필들이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지만은, 자, 쌍승식 대가리는 분명히 못 칠, 그럴 그림이 나오는데, 자, 요거에 맞춰서 뭐 우리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쌍승식, 달라박스의 대가리가요, 직전 경주에 낙마한 마필한테도 막히고, 또 직선에서도 막히고, 여러 가지로 이 전개가 꼬였던 마필, 뭐 대번에 여러분들 어떤 마필인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훈련 잘 해놨습니다. 기승기수도 딱 제대로 칼 갈고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요놈이 쌍승식 대가리입니다. 역상승식까지 노리는 대가리 마필 달라박스가 있기 때문에, 자, 2번 마 파워 원더풀에 한 방을 때리죠. 현장에서 파워 원더풀에 한 장을 때리지만, 자, 요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 한두 마리 받쳐가면은 자 이번 경주 쌍승시까지 짭짤하게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자 부산 3경주입니다. 대가리 팔리는 2번 마 파워 원더풀을 이기러 갈 놈 직전 경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했던 놈 한 놈 숨어 있는데 인기 왕대가리는 2번 마 파워 원더풀이 팔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역상승시 거꾸로 한방 자 부산 3경주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려낼 테니까요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600 별정 시험 자 요거 인기마 접전입니다 자 3경주와 마찬가지로 자 요번 5경주도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조금 불안하다 직전 경주 최시대가 타고 1번 게이트에서 끈끈한 모습 보였던 3번마 와일드 제라늄이라는 마필이 자 이번 경주 역시도 8마리 단출한 출주에 뭐 센 놈들 없는 그런 편성이고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약한 상대 만났고 3번 게이트고 뭐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자 그런데 자 이 마필이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게 이게 다인데 직전 경주 뭐 공백 이후에 나와서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자 이거 입상을 담보로 하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인기 1위가 팔리겠지만 자 이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또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한 놈이 따로 있다 3번마 와일드 제라늄이 약편성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안쪽에 3번 와일드 제라늄이 전개는 가장 유리해 보이는데 7번마 새로운 승자도 있고 8번마 투투웨이도 있고 자 이게 앞에 갈 수 있는 마필들도 이번 경주 숨어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외곽에 7번 8번 두 마리도 있고 5번마 킹덤보라는 마필도 전진국이수 이제 경주 적응을 다 해간 그런 마필이고 자 4번마 가속불길도 인기 마필들 얼레벌레하면 추입으로 또 노인네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래저래 3번마 와일드 제라늄이 인기 대가리 팔리지만 자 저는 과인기로 팔리는 것 같다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까지 노리는 마필 자 요놈이 앞선전개하면서 싹 갈아엎을 것 같습니다 뭐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졌고 약한 상대 만났고 훈련도 잘 해놨고 자 요놈 역시 3번마 와일드 제라늄에 못지않은 달러박스 대가리감이 있는데 자 인기 1위는 최시대가 팔린다 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죠? 인기 1위에 팔리는 최시대 아주 찝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아르카디아 갖고 또 물 한번 먹었었죠 자 최시대 3번마 와일드 제라늄을 이기러 간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쌍복식으로 한 두 방 정도로 쉐려 지지겠습니다 자 5경주 두 번째 승부처 기대들 해주시고 자 이제 7경주 10경주 11경주 자 요 세 개가 메인 승부처인데요 중반부 후반부입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의 1300 별정 B형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긴데 자 5번마 토암스타죠 제가 직전 경주에도 불안한 인기 1위다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3착으로 부러졌는데 자 외곽 게이트에서 이빠이 조지고 3착입니다 자 이번 경주 뭐 약한 상대 만났어요 부담 중량이 57kg가 좀 무거워 보이긴 하는데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자 이번 경주 5번마 토암스타가 좀 능력상 앞서 있다 자 5번마 토암스타를 대가리 놓고 가는데 자 후착에다가 제대로 한방 어떤 놈에다 갖다 찍어 먹을 거냐 이거죠 이것도 많이 팔립니다 1번마 파워보우부터 해서 2번마 히든보이 4번 돈잇마이 6번 매직스트리트 11번 트리플실버 12번 메이저펀치 자 요런 마필들이죠 한 6마리 정도가 팔리고 있는데 자 이 중에 2번마 히든보이가 아마 대끼리가 갈 것 같아요 송경윤이 탔고 2번 게이트고 앞선 전개 조지고 나가는 그림 자 지난 경주에 유승환이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냥 기습으로 때리고 외곽에서 갈고 엎고 나가면서 대가리 까고 자 이번에 승군했는데 자 2번마 히든보이 저는 쥐어 짰다고 보고 직전 경주 전개가 잘 풀렸다고 봅니다
자, 이건 막 토함 스타를 놓고, 자, 제가 보는 마필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메인 승부를 한번 가자, 그러죠. 현장에서. 야, 요거 제가 좀 촉을 한번 보고 있는데, 여차하면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를 아예 대가리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자, 요번에 선행 경합이 좀 분명히 일어납니다. 2번 히든보이, 6번 매직 스트리트, 외곽에 12번 메이저 펀치인데, 5번 마 토함스타는 어차피 선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자, 2번, 6번, 12번, 자, 앞선 지지고 나가는 놈 하나는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번 경주 5번 마 토함스타에 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메인 승부 한 방, 예치권 20장. 자, 같이 선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러. 자, 그 놈을 노리는 승부입니다. 자, 현장에서 5번 마 토함스타에 대가리에 붙여서 한 방인데, 자, 여차하면, 아예 이놈을 대가리 놓고 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뭔 얘기냐면, 5번 마 토함스타가 현장에서 1조 백광열이냐 승부 의지가 만약에 후달달하게, 야리꾸리하게 팔리면, 아예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진검다리 유튜브 이 조철스타일 본예상에서는 5번 마 토함스타를 놓고 아나짜리 한 방. 제가 볼 때는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2번 마 히든보이가 대길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5번 마 토함스타 놓고 제가 볼때 바람이 불어도 한 8배에서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한 방으로. 이런 거 하나 걸리면 그냥 상한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5번 마 토함스타에 노려서 달러박스 하나 노리는 놈한 방. 무조건 한배 타고 조철하고 한방 지지러 갑시다. 자, 7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5번 마, 토암스타 놓고, 아나짜리 배당 한 방. 예치권 20장. 자, 벤츠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를 할 테니까. 자,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7경주. 메인 승부. 자,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 13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요게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왜 그러냐면요, 조철이 주중에 대가리 올렸던 파워터치죠. 파워터치 19조건. 자, 그 파워터치가 취소가 되면서 파워터치에 붙여가지고 딱한 방인데, 야, 이게 취소가 되면서 배당판이 조금 니꼬사꾸가 됐습니다. 그래도 자,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좀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전히 메인 승부에 메리트가 있다. 자, 바로 2번 마 리버스 스윕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가 팔리고 있습니다. 아, 능력은 제일 센 놈입니다. 예, 뭐 여기 지금 9마리 출전 마필들 중에서, 자, 2번 마 리버스 스윕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기본 능력은 센 놈인데, 자, 이게 출주 공백이 지금 3월달, 2월달에 나오고, 지금 근몇 개월입니까? 이 2월달. 3, 4, 5, 6, 7, 8, 9. 뭐한 8개월 정도 넘게 공백인데, 물론 재검은 잘 받았어요. 재검은 잘 받았는데, 자, 이마필이 훈련 시 모습이, 이 장기 공백으로 나온 이 마필이 훈련하는 모습, 그다지 썩 조철의 눈깔에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뭔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마필의 능력을 너무 세게 믿고 나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훈련 시 모습도 약하고, 자, 이번 말 리버스 스윕이 파워터치가 출주 취소되는 바람에 이놈이 이제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2번 마 리버스 스윕 출주 공백도 좀 우려되고, 자, 요놈을 때리러 갈, 요놈을 때리러 갈. 직전 경주 대비, 직전 경주 대비. 자, 줄어든 경주 거리가 상당히 유리해지는 마필. 자, 요 정도 힌트를 드리고 적정거리 온 겁니다. 또한 가지 힌트 드리면, 자, 이제 마방 이동을 했습니다. 마방을 이동을 해서 두 번째 경주인데, 자, 이번 경기 약한 상대 만났고, 휴양, 장기 휴양 공백이 있는 2번 마 리버스 스윕이 대가리 팔리기 때문에 충분히 쌍승시까지 대가리 승부 한번 가능해 보이는 마필. 자, 대가리 상금 3,420만 원인데, 자, 2번 마 리버스 스윕을 깨러 가. 달러 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일단 뭐 리버스 스윕이 한 방을 때릴지, 아니면 리버스 스윕을 받쳐놓고
중배당에다 먼저 때리지. 자, 현장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2번 말 리버스 스윕을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가 볼 때는 이놈이 앞장 까고 한 바퀴 잡아 돌릴 것 같습니다.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스한데. 자, 7경주에 이어서 10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혼합 3군에 1400. 핸디캡이고요. 마지막 11경주 혼합 3군 1400.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찍어먹고 예치권 10장 한방 찍어먹고 끝내겠습니다. 자, 9번마 영광의 시크릿이죠. 직전경주 공백 이후에 두번째인데 자 이제 정상주기 돌아왔고 자 능력상 제일 센 놈입니다. 뭐 장세한 일에서 비록 이성재 기수가 타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능력상 제일 앞서 있는 상대 마필들을 워낙 덜덜하게 만났기 때문에 자 9번마 영광의 시크릿. 자 이번 경주는 외곽이지만 앞방 까고 한 바퀴 돈다. 경주 거리 1400 늘었지만 자 뭐 이미 자 이놈은 임성실이하고 3월 달에 앞선 전개로 대가리 갖다 꽂은 그런 경력이 있죠. 자 이제 공백 이후에 세 번째 대가리 꽂을 타임 왔다. 9번마 영광의 시크릿은 대가리인데 자 문제는 5번마 K 플러스 윈입니다. 자 이게 대길이 가기 때문에 야 이게 이성재 기수가 직전에는 요거 대가리 까고 이제 영광 시크릿에 올라탔는데 자 이마필이 이제 승군전을 혼합 승군으로 딱 들어왔어요. 최근 잘 뛰었죠. 5번마 K 플러스 윈 꾸역꾸역 뭐 2착 3착 1착 우승하고 올라왔는데 자 혼합 편성이 요번에 만만치 않습니다. 자 9번마 영광의 시크릿에 붙여가지고 자 5번마 K 플러스 윈이 대길이 가지만 자 요정도 때리러 갈로 9번마 영광의 시크릿을 대가리로 놓고 대끼리 팔리는 5번마 K 플러스 윈 뒤로 돌려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놈 아나짜리 하나 자 이게 지금 얼레벌레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립니다. 안쪽에 1번마 윈디파크부터 해갖고 2번 브라보 마린 거기에 3번 리턴 오브 더 킹 거기 8번마 창조대로 외곽에 10번 US맨 11번 제트 다이아 뭐 이런 마필들인데 요 중에 한 방이죠. 요 중에 한 방. 5번마 K 플러스 윈 말고 지금 조철이 열거해드린 마필 중에 한 방. 예측권 20장. 1000만원짜리 한 방 찍어 먹으러 가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11경주 예측권 20장. 세 번째 상한가. 벤사한테 시원하게 때리고 갈 테니까요. 자 11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부산 제주교차가 4경주하고 7경주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제주 4경주 자 한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이거 제주 4경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뭐 조철의 주특기 또 제주경마에서 한구라 찍어 먹어야죠. 자 이번 제주 4경주가요 인기 1위가 외곽에 있는 10번마 강남 킹덤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3차, 2차, 우승 뭐 쭉쭉 사다리 타고 올라오고 있죠. 자 직전 대비 이제 60kg까지 부담 중량이 올랐는데 자 부담 중량은 좀 그렇다 그러고 자 이마필이 외곽 게이트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 바로 옆에 8번마 산왕검이라는 마필도 좀 빠르고 이게 선행을 편하게 못 간다면은 입상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거기다가 제대로 기본 능력 앞서 있고 이게 좀 잔부상 부상 치레를 좀 했는데 고생 치레를 좀 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 약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10번마 강남 킹덤이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릴 만큼 약한 편성을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코스도 잘 받았어요.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잡고 기본 능력 조철이 볼 땐 이놈이 대가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10번마 강남 킹덤에다가 주력으로 한방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다. 자 10번마 강남 킹덤 뒤로 돌리든지 현장에서 아예 꺾을 수도 있어요. 해놓고 자 조철의 능력상 대가리 조철 레이더에 또 딱 걸려 있습니다. 자 그놈이 대가리 쌍승시까지 까고 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10번마 강남 킹덤을 뒤로 돌려놓고, 자, 여기 뭐안 팔리는 백판까지 한방 붙여가지고 고배당까지 노리는 달러 박스 신부입니다. 자, 인기 대가리 10번마 강남 킹덤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 제일 센 놈, 능력상 센 놈, 자, 그놈 대가리 놓고, 자, 중배당으로 때리는, 자, 제주 4경주 달러 박스 신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제주 메인이죠. 제주 메인은 7경주입니다. 자, 요거 제대로 한방 갖다 발라 먹자고요. 자, 제주 메인 7경주. 자, 제주마입니다. 한라마가 아니라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 자, 오늘 제주 마지막 7경주의 제주 메인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000m인데, 자, 이번 경주 직전에 늦게 올라오면서 뭐 아쉬운 전개를 펼치고도 입장에 성공을 했던 3번마 장백천지. 뭐, 역시나 이건 뭐, 이유 없이 대가리 팔리게 돼 있습니다. 자, 3번마 장백천지가 대가리 팔리게 돼 있는데, 자, 직전 대비 이놈이 56.5, 3.5kg 부담중량도 좀 올라갔고, 자, 이놈은 고질적으로 발주가 그렇게 매끄러운 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승기수까지 용섭이로 바꿔놓고, 강승부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늦게 올라오면 이거 얼레벌레 인기 대가리 팔리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제주 7경주 메인에 달러박스 대가리는요, 딴거 없습니다. 계속 센 놈들 틈에서 뛰어오다가, 자, 요번 7경주 이제 조판을 딱 만났다. 훈련도 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주도 후배들한테 제가 훈련실 모습도 다 체크 끝났고, 상태 좋다 그러고, 자, 조철이 눈깔에 딱 걸린 놈.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도 잘 봐야 됩니다. 원래 부담 중량 핸디캡이라는 게 능력 센 놈들한테 더 주고, 떨어지는 놈한테 빼주는 거죠. 자, 그런 상관 관계. 부담 중량이 늘었다 그래서 무조건 불안한 거 아니고, 부담 중량 빼줬다 그래서 무조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조판에. 능력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능력 편차를 잘 판단을 하시고, 자, 뭐, 장백천지도 분명히 직전 경주 늦발하면서도 올라온 그런 기본 능력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 조철에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3번마 장백천지도 가져가지만, 장백천지가 부러졌을 때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 충분히 메인 승부를 한방 때려볼 만하다. 자, 제주 7경주, 행운의 럭키 7, 7경주. 자, 요것도 제주 메인 상한가, 벤츠한테 갈 테니까요. 제주 메인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0월 11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부산 3. 자, 3, 5, 7, 10, 11. 3, 5, 7, 10, 11. 그다음에 제주교차는 4경주와 7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중후반부, 부산 7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교차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0월 11일, 금요 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유튜브 요거 끄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11일 금요일 조철 스타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조철도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